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목적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목적 신탁, 어떤 신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목적 신탁이라는 것은 증여가 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10년 단위로 누구한테 주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증여목적 신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증여목적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5억 5천만 원 정도의 상가 임대사업자 A씨. 이 A씨는 C의 부인입니다. 이제 성인 자녀 B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C가 사망할 때까지는 부모 명의 A나 C의 명의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등기상의 명의는. 고민 건의가 뭐냐면 아들이 벤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증여해버리면 담보나 잡혀가지고 날려먹을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기 사항에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 목적 신탁입니다.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신탁이 설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A가 B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 증여하는 동시에 B는 위탁자가 돼서 다시 A나 C에게 수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익자는 원래 받은 이제 수증자 아들 B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설정 시점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목적 신탁은 증여를 하는데 수증자와 이해관계가 엮여 있든지 아니면 수차례 증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탁 설계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신탁을 통해 풀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